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유니온 핵사 스탯 정리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유니온 아티팩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유니온 링크 핵사 스탯 정리를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위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유니온 아티팩트가 어느 정도 효율인지 직접 본 적은 없었는데요. 이렇게 주요 스탯들만 넣어도 최종 데미지 8% 이상의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종 데미지 8%는 작품이라고 치면 손 하나를 자르는 수준의 데미지이기 때문에 진짜 엄청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드 내 공유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실만 만들어두면 월드 내 모든 캐릭터들이 행복해집니다. 거기다가 크왁 20%처럼 하이퍼 스탯에 찍기는 조금 아쉬운 스탯들도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유니온 아티팩트는 생각보다 더 큰 내실입니다. 다른 내실과 다르게 업적 미션을 달성만 하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내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담도 덜한 시스템입니다. 뉴비분들은 줄무늬 3개를 클릭해서 유니온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아티팩트 탭을 누르면 이렇게 유니온 아티팩트로 갈 수 있습니다. 아티팩트 미션을 누르면 이렇게 미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버닝월드에서 오신 분들은 이걸 질투를 다시 해야 할지 고민인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미션에 보이는 새로 고침을 누르면 월드리프를 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미션이 깨집니다. 하지만 스토리를 완료한 캐릭터로 새로 고침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뉴비분들 중에서 무슨 캐릭터 초반 퀘스트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주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진짜 내실만을 생각하면 일단 초반 스토리는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직업의 스토리를 대충 스킵하면서 밀면 유니온 캐릭터를 키우는 겸할 수 있어서 나중에 초반 스토리를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초반 뉴비 기준으로는 괜찮은 팁일 수 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육성을 끝낸 고인물분들이라면 보스 미션과 일반 미션만 제대로 해주시면 유니온 아티팩트 레벨업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보스 미션은 가장 높은 점수 3개만 반영됩니다. 그래서 나는 스페셜이고 뭐고 아무것도 싫다는 분들은 꾸준히 이벤트 참여하고 주간 보스만 잡아주셔도 시간은 좀 느려도 유니온 아티팩트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스탯은 이렇게 5레벨씩 중첩돼서 최대 10레벨까지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우클릭하면 이렇게 등급 성장이 있습니다. 유니온 아티팩트 배치는 효율적인 배치가 있지만 직접 시뮬레이션을 넣어보는 것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포인트를 배분해서 레벨을 높게 해주시면 됩니다. 10레벨 기준 3332, 20레벨 55332, 30레벨 555, 32 40레벨 5551 이런 식으로 최대한 스탯을 분배해서 총 레벨을 높게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레벨은 개별로 전부 다를 거라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탯은 본인의 목적이 뭐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옵션 변경이 나중에 자동으로 쌓이게 되는 아티팩트 포인트로 되기 때문에 스탯 분배를 잘못했다고 너무 자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스탯 초기화도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재미도 처음에는 실수 많이 했으니까 너무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스탯은 우선 데미지 올 스탯 크댐이 좋습니다. 10레벨 기준으로 데미지 15%, 올 스탯 150 크댐 4%인데 모두 사냥과 보스에서 범용적으로 좋습니다. 유니온 아티팩트 주 스탯은 잠재 퍼센트 적용이 가능한 스탯이라서 효율이 정말 좋습니다. 공마 30은 최대 효율로 하더라도 120 주 스탯 정도라서 올 스탯 150보다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비분들은 범용성이 좋은 데미지 올 스탯 크댐을 우선적으로 10레벨 최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보스 데미지 15%도 좋지만 보스에서만 좋은 스탯이고 데미지 15%, 올 스탯 150, 크댐 4%와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효율이기 때문에 뉴비분들은 범용성이 좋은 것으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보스를 조금 하기 시작하면 추가로 보스 데미지, 방어율, 무시 증가를 2순위로 추가해서 추가로 레벨을 높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3순위들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크확이 부족하신 분들은 추가해주시고 사냥만 주구장창 하시는 분들은 아이템 획득과 매소 획득량, 경험치
가치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나중 되면 이렇게 아티팩트 포인트가 남아돌기 때문에 옵션 변환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 직업들은 재사용, 버프 지속이 필수인 경우가 있어서 이런 직업들은 2순위로 보셔도 됩니다. 공마 30은 너무 수치가 낮기 때문에 효용성이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딜만 보면 최종 데미 조금 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준은 아닙니다. 파이널 어택 데미지는 파이널 어택 스킬에만 들어가는 시스템이라서 보통은 효용성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공마 32 파이널 어택 데미지보다 좋습니다. 공마 32 데미지 5% 정도, 파이널 어택 머시기가 데미지 1.5% 정도라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파이널 어택 스킬의 점유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훨씬 효율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탯 분배의 우선순위를 다시 말씀해드리면 1순위는 데미지 올스탯 크뎀, 2순위는 보스 데미지 방어율 무시, 3순위는 크화 버프 지속 재사용 등의 유틸, 3.5순위로는 공마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행만 하시는 분들은 경험치 아획 매소 획득량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니온 아티팩트는 기간을 연장시켜줘야 합니다. 우클릭을 누르면 등급 성장, 옵션 변환, 기간 연장이 있습니다. 이걸로 연장을 하지는 말고 일괄 연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메인 퀘스트가 전부 개편되면서 일단은 메인 퀘스트를 한 번씩만 깨주셔도 대부분의 미션들이 깨질 것 같습니다. 길라잡이 단축키를 원하는 위치에 두고 두 번 눌러주면 큰 길라잡이가 됩니다. 길라잡이는 30레벨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해서 이 부분도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유니온을 키울 때 하나씩 도장깨기 하듯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효율이 좋은 미션은 탐험가 미션입니다. 왼쪽 맵의 하늘색 월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월드맵이 보입니다. 이벤트 상점이나 마일리지로 텔레포트 구매가 가능하면 구매해서 활용해주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월드맵에서 자동비행을 구매해서 활용해주시면 자동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걸려서 딴 시나 웹서핑을 하면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허가권을 구매하고 라이딩까지 같이 구매해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엘리니아로 가주세요. 솟아오른 정상에서 나무 위까지 올라가주세요. 끝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루터기 옆으로 가면 미션이 끝납니다. 페리온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만지 옆으로 가시면 미션이 끝납니다. 노틸러스로 이동해서 입에 둥지가 있는 펠리컨으로 가시면 끝납니다. 펠리컨의 머리 위쪽으로 끝까지 점프를 해주시면 됩니다. 엘라스로 이동해서 왼쪽 끝으로 쭉 가시면 오르비스 탑이 있습니다. 오르비스 탑에 들어가서 위쪽으로 이동하면 마법석이 보일 텐데요. 20층으로 이동하고 밖으로 나가면 여신상이 있습니다. 여신의 석상 머리 위쪽으로 점프를 해주시면 정상의 선자 미션이 완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커닝시티로 가신 다음에 크레인 위쪽으로 가주시면 모든 미션이 종료됩니다. 메이플 월드를 탐험하는 탐험가도 시간만 조금 드리면 좋습니다. 스킬 창에서 자동비행 라이딩을 켜주신 다음에 보이는 위치로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라이딩을 착용한 상태에서 자동비행권까지 전부 구매가 끝났다면 원하는 위치를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속도가 느리지만 몬스터에게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죽을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빅토리아 아일랜드는 보이는 위치를 기억해주시고 영상에 와드를 달아주시고 나중에 천천히 클릭해서 자동 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특정 지역은 선행 퀘스트가 있습니다. 엘리넬 지역은 일단 길라잡이에서 퀘스트를 받고 진입해주시면 됩니다. 요정학원 로비로만 가면 되기 때문에 끝까지 퀘스트를 전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승구역은 왼쪽에 있는 지하철로 들어가서 지하철로 가신 다음에 환승구역으로 가시면 됩니다. 늪지대는 라케리스 위쪽에 있는 하수구 포탈로 가시면 갈 수 있습니다. 슬리피우드 탐험가는 진짜 쉽습니다. 일자형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자동비행 딸깍이면 끝나게 됩니다. 발록이 있는 곳으로 클릭해서 자동비행 한 방에 미션이 전부 끝납니다. 아쿠아리움으로 이동해서 보이는 위치로 자동비행 딸깍을 해주시면 됩니다. 루디브리엄도 보이는 위치로 자동비행 딸깍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시계탑 깊은 곳은 보스 선행쾌가 필요합니다. 왼쪽에 에오스탑은 들어가신 다음에 4층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음에 오뚜기 일꾼 10 밑에 있는 히든 포탈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루디브리엄 오른쪽 포탈을 타고 테마파크로 이동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월드맵을 켜서 판타지 스테이션이까지 이동하면 됩니다. 엘나스에서 딸깍 자동 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엘나스에서 검은 모범 택시를 타고 얼음 골짜기 2로 이동해 줍니다. 길라잡이에도 얼음 골짜기 2가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위쪽 포탈을 타면 폐광 지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이는 위치로 자동 비행 딸깍을 해주시면 됩니다. 길라잡이에서 아스원 퀘스트를 눌러서 이동된 다음에 밖으로 나오면 니할 사막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여기서 보이는 위치로 자동 비행 딸깍을 해주시면 됩니다. 길라잡이에 보이는 사해 지대로 이동을 해주셔도 됩니다. 전부 다 가능하지만 비밀 통로는 보통 갈 수가 없습니다. 마가티아 메인 퀘스트가 개편되면서 마가티아 메인 퀘스트를 따라가면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웬 퀘스트도 메인 퀘스트를 깨다 보면 뜨기 때문에 일단은 나중에 유니온을 키울 때 해주시면 됩니다. 비밀 통로는 왼쪽 제뉴미스트 협회로 들어가서 포탈을 또 한 번 타고 들어가 줍니다. 그런 다음에 중앙에 있는 여기 포탈을 들어가면 비밀 통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릉 부원도 보이는 곳을 딸깍 자동 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괴의 숲 2는 요괴의 숲 길의 가장 위에 있는 미니 나선문 포탈로 들어가면 갈 수 있습니다. 미나르 숲도 보이는 위치로 자동 비행 딸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선 슬리퍼를 클릭해 주시면 몬스터 컬렉션이 보입니다. 여기서 훈장 탭으로 가서 받을 수 있는 훈장을 전부 받아줍니다. 훈장 단축키를 눌러주신 다음에 도전 탭으로 이동해 주세요. 노련한 사냥꾼, 성실한 모험가, 베스트 사회인, 러블리 펫주인, 인기인 같이 달성하기 쉬운 도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전하는 것이 유료는 아니라서 그냥 전부 도전하기로 받아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인기인은 제로의 경우에는 보급 담당에서 정체불명의 러브레터로 인기도를 복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깰 수 있는 아티팩트 미션입니다. 오늘은 유니온 아티팩트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유지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또 봐요.